야구를 하는 거에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했을 때 제일 즐거운 게 야구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좀 간절함이죠. 진짜 간절함. 야구를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결승전 첫날이요. 좀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긴장보다는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프로구장에서 처음 뛰어보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니네가 느끼는 뭐 감정이나 체력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팀이 뭐 100% 공감 못하겠지만 진짜 이제 한 게임이야, 한 게임. 마지막 게임이다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끝냈으면 좋겠어. 좀 훈련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하자. 알았지? 예! 예! 잘 뛰어야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봤어. 내일 팀이 잘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만한 팀 아닌데 부일고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긴장됐었는데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8강, 4강 때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한 상태입니다. 저희 자체가 애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야구를 하는 걸 원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결승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즐거운 분위기여서 놀랐는데요. 시간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자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도 좀 그렇게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움직일 때랑 단체로 집중해서 해야 될 때랑은 또 분위기가 딱 다르게 아이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라운드 때부터 시합 많이 뛰었던 준영이가 팀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이가 잘하면은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크지만 항상 시합하기 전에는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평소에 그냥 하려는 대로 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가면 정판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제가 내일 거기 백스크린 맞추고 오겠습니다. 일단 4경기를 선발을 던졌기 때문에 일단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변화구로 카운터를 잘 잡고 직구는 이제 멀리 좀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빠른 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독일 선수들이 일단 잘 친다고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확실하게 좀 승부를 가져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배명 때 그때 삐끗하고 살짝 안 좋으니까 제 자신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손 괜찮아요? 네, 뛸 수 있습니다. 아프긴 한데 결승전인 만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팔꿈치가 안 좋아서 재활하려고 유급을 했는데 유급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재발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야구를 한 걸 후회하거나 힘들었다, 후회한다 같은 기억은 아니에요? 야구를 하는 거에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했을 때 제일 즐거운 게 야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야? 내일 이기면 회식할 텐데 뭐 먹고 싶어요? 저요? 이제 뭐 먹지? 뷔페 먹을 것 같은데. 지면요? 지면은 그냥 집에 가지 않을까요?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 오! 이야.
아니 감독님이 그때 막 신영아, 빕스 같은데 아니 진짜로 뷔페 가서 누구의 아들 답다? 아, 카메라 꺼 아니, 카메라 진짜. 꺼지고 얘기해봐. 저는 항상 그래요. 좀 간절함이죠. 진짜 간절함. 야구를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마운 선수를 꼽아보자면? 아 꼽지는 꼽고 싶지는 않고 모두 다. 진짜 우리 선수들 모두 다. 예.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은 시합 뛰는 선수들이나 또 모든 이 선수들이 모든 하나 된 마음으로 해서 연습과 시합과 같은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저에겐 다 고마운 선수들입니다. 예. 감독하면서 결승전은 몇 번 올라왔죠. 근데 준우승하고 좀 우승에 대한 인연이 없었는데 20년도에 청룡기 기점을 해서 올라올 때마다 우승하니까 이번에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주위에서도 저희 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예상을 깨고 저희가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일철정해져서 우승기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멤버,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 멤버는 정말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멤버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여드리고 싶은 분화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일 경기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 많이 했으니까 결승에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승해가지고 저희 동기들끼리 꼭 회식하겠습니다. 우는 것보다는 우승해서 웃는 모습으로 다 같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선수와 감독, 코칭 스텝,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결실을 보는 날입니다. 최강양총 화이팅! 와보니까 어때요? 네.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제 되게 자신 만만했잖아요. 네. 네 이제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랜드필드 신기합니다. 구장이 일단 프로 구장이니까 크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떠났어요. 그래서 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주시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메인 홀이에요. 선수들이 거기 치거나 쉴 수 있는 대기실이나 락커가 같이 있는. 네. 긴장한 모습이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요? 네.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좀 밸런스하고 제구만 잘 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선발 기분 최고. 선발이죠 황준서. 우리가 몇 게임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네. 믿고 갑니다. 오늘 애들 잘할 겁니다. 네.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야구장이 좀 더 웅장한 것 같고 더 긴장감도 더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성적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100% 출루. 100% 출루를 항상 목표로. 이런 상황이 귀가 찝찝해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들 하고 한 끝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그냥 판단이 서서 뭘 하고자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사 하나만 해주세요. 어떠세요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까 유비 선수 안타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오늘 분위기.
지금 좀 탈석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기회는 뭐 역전의 기회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잘해서 정 다시 뭐 다시 해서 안타깝네. 네. 팀이 이겨야지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너무 아쉬웠다, 그쵸? 많이 아쉬워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쉬웠어요. 그래도 선수들이 생각보다 표정들이 다 밝아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네요. 준우승도 잘한 거니까 잘한 거 같아요. 오늘 되게 아쉬우시겠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애들이 뭐 겨울부터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승전까지 와가지고 기량을 다 뽐낸 선수들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만큼 애들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무렇지 않지 않을까 누가? 저요. 아, 오케이. 어때요? 장난입니다. 규정 선수. 네? 여기서 제일 아쉬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리 큰 경기다 보니까 좀 에러 하나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멋진 다이빙 캐치 보여주셨는데. 좋긴 하지만 이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주말리그 준비 잘해가지고 황금사대기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네. 앞으로 남은 대회를 장충이 네. 우승으로 금년에 네.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으로 네. 학기장으로서 기도하고 네. 열정 응원하도록 합니다. 네. 우리 후배 동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게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우승해서 저렇게 웃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울어야 되는데.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울면 팀이 처지기 때문에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쉽게 준우승이었어요. 초반에 저희가 기세를 잡아서 오늘 저희가 편하게 가겠다 했는데 편하게 가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실수가 나오니까 이게 한 번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아쉬운 점도 많았으니까 이제 훈련하면서 더 열심히 보강해서 다음 대회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아직 아쉽다. 아프고 하나 둘 셋! 아, 됐어, 됐어.